신사임당의 그림 이야기 박수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신사임당의 예술이 후기에 미친 영향과 함께 신사임당의 예술 세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임당의 초충도는 조선 초기 이후의 초충도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신사임당의 회화 세계가 후기로 오면서 문인화적 기법과 양식이 가미되었고 더욱 다양하게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중기의 회화에서 또한 크게 주목되는 것은 조선 왕조적인 전통을 짙게 풍겨주는 영모나 화조화가 발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기에 비해 많은 화가들이 등장하여 그들의 기량을 펼쳐 보여서 초충도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산수와 못지않게 한국인들의 사상이나 자연관이 반영된 화목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대의 화조화는 거의 대부분 수수한 수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채색과 관계가 깊은 화조화의 경우에는 농채를 사용한 부기채보다는 수묵으로만 담백하게 표현하는 야일체의 수묵 사이 화조화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절제를 미덕으로 여겼던 유교의 영향에 기인한 결과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조선 중기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색 있는 한국적인 화풍이 뚜렷하게 형성되었는데 조선 초기의 화풍인 안견의 화풍이 지속되었고 또 광희연에 이어 수용되기 시작한 절팍의 화풍이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특히 조선 중기에 나타나는 초충도의 가장 큰 특징은 구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의 중앙중심 구도에서 벗어난 사선 구도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선 구도는 대상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함으로써 운동감을 느끼게 하고 또 한쪽을 비워두는 여백을 활용해서 화면에 변화감을 생기게 합니다. 나열된 배치로 인해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시선의 흐름을 유도해서 집중시킴으로써 감상하는 이로 하여금 긴장감을 느끼도록 합니다. 또한 그림의 의미를 살려서 순간의 상황을 포착하여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선 초기가 초충도의 형성시기라고 한다면 조선 중기는 그 어느 시대보다 다양한 기법의 작품이 그려져서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신사임당의 회화는 조선조 회화사에 있어서 그 영향이 참으로 지대하고 또 조선시대 화회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조선 중후기의 심사정 이전까지는 사임당의 초충도를 능가할 만한 작품이 없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심사정은 조선 중후기의 초충도의 대표적인 화가로 꼽힙니다. 현재 심사정은 남종화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심사정은 산수, 화훼, 영모의 명수 또는 사인화가, 겸현이제 등으로 불립니다. 그는 처음에 겸재에게 사사하였으나 중국 고전을 고구하여 그의 그림은 보다 중국적인 것으로 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초에 심석전에 몰두하였으나 그의 의욕은 남북종과 고금을 함께 초월해서
무한한 고전의 세계를 도광동매하다시피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화원들에게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화목인 화조화에 관심을 기울였던 그는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한편 화보들을 통해 새로운 양식을 받아들여 이전과는 다른 양식의 화조화를 유행시켰습니다. 심사정은 화조화에 있어서 다수의 작품을 남기고 있으며 기록에 의해서도 당시 그의 화조화의 명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세황의 현재 화첩 발문에서 그가 화훼 초층을 그리는 것에 가장 뛰어났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산수화보다 소재나 기법, 표현 양식에 구애받지 않았던 초충도는 자기가 흥미를 느끼는 대상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그릴 수 있어서 오히려 그의 기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기법과 양식을 보여주는 그의 작품들은 조선 중기의 초충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의 초충은 꽃, 과일, 채소 등 사생을 많이 했던 중국의 심주의 화법에 영향을 받아 세부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사실적인 면에 충실했습니다. 또한 호방하고 능란한 필치로 무르익은 솜씨를 보인 그림들은 대부분이 바위의 윤곽선을 제외하고는 꽃, 풀, 곤충도 거의 몰골법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는 초충의 단순하고 소박한 소재들의 즐거움을 가지고 붓이 움직이는 대로 그렸던 듯 합니다. 그의 작품들은 대개 연기가 없어서 그려진 시기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대체로 40대 전후에서 많이 그려진 것으로 보이고 또 노년기의 작품도 많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초기에는 부드럽고 섬세한 필치로 그려지다가 노년으로 갈수록 명대의 사회적인 화풍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성이 단단해졌으며 필치에 있어서도 힘차고 대담할 뿐만 아니라 깊고도 은근함이 있는 원숙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을 살펴보면 화훼초충도는 화초를 대각선으로 배치해서 대담한 필치로 표현하고 있으며 매미는 세밀하고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괴석초충도는 조금은 양식화된 구도를 보여서 화보의 방식에 따라 그려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밀한 관찰에서 얻어진 생동감은 구멍이 뚫려 있는 바위 주변에 피어 있는 야생초와 곤충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위 아래 깔려 있는 화보식의 잔잔한 풀, 또 몰골법으로 그린 꽃나무, 가냘픈 꽃줄기에 비해 약간 큰 듯한 잎사귀, 그리고 그 끝에 힘겹게 매달린 듯한 메뚜기는 이 그림의 주된 소재이자 심사정 자신을 의인화한 대상으로 보입니다. 자기 자신의 쓸쓸하고 힘든 삶을 메뚜기에 투영해 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작품의 수가 적고 또한 작품이 분산되어 확실한 흐름의 파악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중후기의 초충도는 구도나 기법 면에서 점차 다양하게 발전해 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초충도는 신사임당을 주류로 하는 초기의 화풍에서
조선 후기를 예고하는 문인화풍의 초침도까지 다양한 양식이 보여서 초기와 후기를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음이 잘 드러납니다. 조선 후기와 말기에 중기의 화풍이 사라지고 화가들의 활동도 다소 뜸해집니다. 이 시기는 근대화 과정을 겪는 시기로 정치적 불안 요소가 문화적 활동 의욕을 저하시켰다고도 평가됩니다. 한편 개화 사상으로 인하여 신분의 격차가 완화되는데 이러한 배경하에 중인계급의 문화적 활동이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새로운 회화기법과 사상의 수용이 이루어지면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추측됩니다. 영조와 정조년간에 크게 대두되었던 실학의 발전은 조선 후기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의 산천과 한국인의 생활상을 소재로 삼은 조선 후기의 회화 또한 실학의 영향을 받은 듯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화단의 분위기에 따라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초충도의 발전이 멈추고 그 유행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조선 후 말기의 초충도는 대표 화가나 남겨진 작품이 적을 뿐 아니라 그림의 양식도 매우 단조로워집니다. 특히 남겨진 초충도는 나비 그림 정도로만 소재가 한정되고 또 그동안 즐겨 다루어지던 한국적 취향에 소박하며 정감 어린 소재들이 조선 말에 그려지던 난그림과 같은 화려한 소재에 밀려나는 현상을 보입니다. 나비는 초충도의 여러 소재 중에 하나로 다루어져 왔지만 이 시기에는 가장 중점적으로 화려하게 표현되었습니다. 1호 남개우는 채색의 꽃과 나비만을 그려서 남나비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사실적으로 선량한 화접도를 많이 그렸는데 사색에 의해 표현되었습니다. 냉근지에 그린 것으로 화지 자체에 얇은 금조각과 현란한 빛깔의 나비와 꽃들이 한데에 어우러져서 평면적인 도안을 구성하고 좌측이나 우측을 중심으로 아래로는 초화, 위로는 글씨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개우는 나비에 있어서 독자적인 화풍을 이룩하였습니다. 나비를 예쁘고 곱게 나타내는 등 봉필의 분위기를 풍김으로써 격조 면에서는 폄하되기도 하였지만 장식적이며 호사스러움을 추구한 당대의 풍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비를 정확히 형상하기 위해서 나비를 유리 그릇에 잡아놓고 그 생태를 관찰하였다거나 또 마음에 드는 나비를 발견하면 맨발로 십리라도 쫓아가면서 그리곤 하였다고 전할 정도로 나비 그림에 대한 노력과 열정이 상당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접도는 각종 나비 150여 마리를 내폭에 그린 것으로 뛰어난 작품입니다. 그의 나비도는 섬세하고 요염한 것이 특징이며 사생에 의해 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비의 동작을 여러 단계로 포착해서 각종 나비를 정교하게 그린 것에서 그의 뛰어난 관찰력이 드러납니다. 조선 후 말기 초충도는 화면을 복잡하게 구성하지 않고 단순화시켰으며 소재의 시정을 표현하거나 야일한 해석으로 화면에 문기가 배어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담하고 호방한 필지로 화조나 괴석을 표현하고 곤충은 세밀하게 표현해서 다양하고 변화로운 필지를 보여줍니다. 조선 후 말기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기를 맞이하면서 더불어 문화적인 부흥을 이루어서 새로운 경향의 회화를 발전시킨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회화사상 가장 한국적이고도 민족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화풍들이 이 시대를 풍미하였습니다. 초기의 회화가 송원대 회화의 영향을 바탕으로 한국적 특성을 형성했던 데 반해서 후기의 회화는 명청대의 회화를 수용하면서 보다 뚜렷한 민족적 자아의식을 발현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조선시대 문인사대부의 사상적 구조를 이루면서 전통회화의 사상과 도덕적 지배이념으로 자리잡은 것은 성리학입니다. 도를 중심으로 한 성리학의 가치체계 안에서 회화 역시 수기적 측면에서 그 가치와 역할이 부여되었습니다. 신숙주는 화기에서 회화의 수기적인 역할이 충담하고 고아한 상태일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담 고아는 천지 만물의 본원적, 원초적 성향을 가리킵니다. 충담이란 충허 활담의 준말로 지극히 평온하고 고요한 허정의 상태를 뜻하며 고아란 매우 맑고 바른 경지로 모두 움직이기 전에 천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신숙주는 이와 같이 감상자의 내적인 심성을 확충, 육성, 보존해주며 식견을 넓히고 투철이하는 수기적인 측면에서 회화의 가치와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대부들은 그림을 보면 맑고 평정하게 되어서 세상과 살고 있음에도 새 속에서 생겨난 마음속의 찌꺼기를 없애고 심성이 양성되어서 참된 쾌락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맑고 담함은 단지 표현적인 특징을 넘어서 당시 사대부들이 추구하였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가치관은 회화에서 평담천진 사상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는 화가의 인격을 그림에 그대로 담는다는 문인화의 가치체계에 기초한 사상으로 평담천진에서 맑음, 즉 담함은 화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회화의 본질로 여겨졌습니다. 조선시대 회화의 목적은 사실적 표현, 즉 형사적 공피를 통해 자연이나 외형을 충실히 나타내는 데에 있기보다는 그림이라는 수단을 빌어 화가의 사상이나 철학의 내면 세계를 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조형의 궁극적인 가치를 사물의 본질과 생성화육하는 참모습에 대한 구현으로 생각하였던 조선 사대부들의 사상은 창작 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법과 같은 외적 표현 양식보다는 작가의 심신수양, 학문, 여행 등과 같은 내적 수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창작에 있어서 이러한 우선순위는 표현에 있어서도 강하고 자극적인 표현보다는 맑고 깨끗한 내면의 표현으로써 평담천진한 상태를 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화가가 창작을 함에 있어서 자연의 도를 체득하는 것이 우선시되었고 자연의 도를 체득한 상태는 평온한 상태로 나타납니다. 대상을 표현하기 이전에 이미 화가의 마음 속에서 대상의 본질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상의 외피적인 묘사가 아니라
내재적 사유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평범한 자연의 도를 회화를 통해 체득하는 것을 창작의 기본으로 여겼습니다. 조선시대 화론에서는 수기적 가치관, 또 창작의 태도, 비평의 기준 모두에서 평단천진한 상태의 정신적인 수양과 그로 인한 맑고 담담한 표현을 우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화조화에는 당시 성리학적 사상을 회화를 통해 추구하고자 했었던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화조를 주로 지칭했던 영모화에 등장하는 새나 동물은 인간과 더불어 자연 속에서 서식하는 동반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생태적인 특성과 장점들이 인생의 소망과 결부되면서 인간의 삶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벽사와 길상의 대상으로 조형화되었으며 주로 주거 환경과 생활 공간을 치장하거나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실용적인 의미의 화조화뿐만 아니라 사대부들은 성리학의 이념을 담은 수묵 또는 담채풍의 화조화를 즐겨 그렸습니다. 그들은 식물이나 동물을 단순한 자연물로 보지 않고 천리의 유행에 따르며 우주 자연의 조화와 질서를 갖추고 있어 도체가 깃들어 있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내재적으로 같은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또 모종의 감흥을 교류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영모에 부여된 도체의 의미는 중의 개념과도 연관되는데 자연과의 교류를 통해 마음의 조용한 상태, 담담한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용하고 치우침이 없을 때 도체에 가깝게 된다고 여겼고 도에 다다른 경지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하지 않는 상태로 비유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배경으로 한 조형의식이 조선시대의 화조화에서는 화려함과 장식성을 추구하지 않는 평단하고 천진한 상태로 표현된 것입니다. 색채 표현에 있어서도 진하고 강하게 쌓아올리기보다는 담하고 맑게 바탕에 스며들도록 선염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공자의 회사후소는 창작에 있어 먼저 흰 바탕이 있은 후에야 그리는 것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바탕이란 흰색이라기보다는 음으로써 양인 붓이 작동하기 위한 무의 개념에 가까운 것입니다. 즉, 모든 색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객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비어있는 공간으로서 바탕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전통 회화에서는 배경을 그대로 남겨두는 여백이 하나의 중요한 조형 요소로 발전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화조에 관한 상징적 의미는 유교에서 정신적으로 추구하는 덕목, 즉 인이 예지 신에 관한 것으로 성정을 함양하는 도체의 상징물이었으며 이에 따라 화조의 표현에 있어서도 외향적인 표피보다는 내면적인 정신세계를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화조에 관한 상징화가 전통적인 생활문화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아서 문인사대부의 기상이나 일반 서민의 구복이 화조를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수묵을 주로 사용했던 산수화와는 달리 화조화는 색을 주로 사용한 경우가 많아서 맑은 채색법을 보다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16에서 17세기 조선 중기의 예술 문화가 사대부들에게 의해 주도됨에 따라 수묵 위주의 화조화가 유행하였으나
신사임당의 작품은 조선 중기 채색화조와의 특성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녀의 초충도는 중앙구도, 다양한 소재, 그리고 몰골법과 구륵법의 필성, 또 담백하고 자연친화적인 색채, 우아하고 고졸한 미의식 등의 조형적 특징이 두드러지는 작품입니다. 신사임당의 회화는 바탕재가 거의 비쳐 보이듯 아주 맑고 담한 색채를 특징으로 합니다. 색상 또한 소박하고 자연적인 은은함을 추구하여서 그림의 고졸함과 우아함을 더합니다. 조선 중기에는 색채로 표현한 화조화와 수묵을 위주로 한 화조화가 세분화되었으며, 담하고 맑은 색채의 화조화는 중국과는 다른 독자성을 지니고 발전하였습니다. 초춤을 소재로 한 그림은 중국에서는 장식용으로 많이 그려졌으나, 신사임당의 초춤도는 정교하고 장식적인 중국의 초춤도와는 다른 우리만의 독자성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성과 간결하고 차분한 색채 표현, 또 소박하고 꾸밈없는 묘사가 담백한 조형 세계를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담한 색채의 사용은 화려한 장식성보다는 담백하고 우아한 느낌을 더하고 있습니다. 공필적인 묘사에도 담한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그녀의 회화가 사의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 문인적 성향도 지녔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선 중기 화조화의 독특한 개성으로 자리 잡으면서 후기 화조화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임당의 회화에서 보이는 담채는 표현 기법의 차원을 넘어서 도를 추구하고 자연과 합의하고자 하는 전통 회화의 근본을 담고 있는 중요한 표현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임당의 초충도는 조선시대 회화사에 있어서 동시대의 중국 회화에서도 독립된 화목으로 전개되지 못했던 초충도를 한국적 특성을 지닌 독립된 회화 양식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신사임당의 초충도는 조선 전기 명대의 화조화의 영향인 정형화된 화본에서 탈피해서 사물의 세심한 관찰 및 작가의 예술적 소양으로 인해 독창적인 화면으로 이끌어내었다고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 초기에 중국에서는 명말부터 화회화가 가장 앞선 화목으로 유행했는데, 그러한 일품화적 화회화는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독자적인 우리의 양식으로만 초충도가 그려졌습니다. 즉, 중국 미술의 영향권 아래에 있으면서도 소박하고 따뜻한 우리의 독자적인 정서는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사임당의 초충도는 중국 회화의 초충도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특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으며, 단지 기법에 있어서 화조화법에 많이 사용된 몰골법으로 그려졌다는 점만이 일치합니다. 이를 통해서 회화의 양식이나 기법이 주로 중국 대륙으로부터 전래되었으나 그대로 모방만 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초충도는 당시 관념적인 중국 화조화의 영향으로부터 탈피해서 사생이 아니고는 얻기 힘든 사실적인 표현으로 그려졌습니다. 주제나 소재 및 구도, 기법 등은 조선 초기의 회화에서 볼 수 있는 무작위적이며 정적인 전형성, 즉 중국 화보계의 화본에 의한 그림 외에 한국의 땅에서 자생하는 들꽃이나 풀벌레를 소재로 하였기 때문에
그 그림의 소재가 독특할 뿐만 아니라 초와 충의 다양한 위치 구도 및 초화의 사실적인 형태와 또 담하지만 밝고 생동감 있는 색채의 사용으로 독창적인 화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 초기 이후의 한국 화단에 신사임당의 초충도가 한국적인 독창적 화풍으로서 하나의 모범이 될 만큼 중요한 위치를 확보함과 아울러 초충도에 대한 독자적인 회화 장르의 위상을 구축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임당의 그림은 우리 회화가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항상 독자적인 화풍을 형성했음을 잊지 않게 해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신사임당의 초충도는 가식과 위선이 없는 진실하고 소박한 초충의 세계에서 인을 바탕으로 한 우리 민족의 정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순수한 수용과 자연을 향한 마음은 한국인의 특성이자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미의식을 인위적이고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자연의 근거를 둔 순수성을 지닌 것이라고 본다면 사임당은 소박하고 보잘것없는 소재를 조화롭게 배치해서 요란하지 않게 화폭에 그려내어 고귀한 예술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그녀의 작품이 한국적 미의식을 갖춘 고유의 화풍을 형성함으로써 그 근원이 되는 회화사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신사임당의 그림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